엄벌룸 말을 만드는데요. 260 하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검지로 잡은 이 위치까지 바로 넣어줍니다. 첫 번째 말의 머리를 만들 건데요. 튤립 방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. 6cm 정도의 튤립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다음 작은 방울로 두 개를 만들어서 잠가줍니다. 머리로 만든 튤립 방울에서 앞쪽 부분에서 두둥이 표현을 위해서 한번 꼬아줍니다. 다음 갈기를 표현할 방울을 만드는데요. 총 6개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담가주면 됩니다. 다음 목방울을 만들어 주는데요. 갈기 6개의 방울 중에 중간이 되는 세 번째 방울 꼬임에 말아 넣어주면 됩니다. 앞다리 부분을 만들 건데요. 긴 방울과 작은 방울로 발굽을 표현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. 네, 큰 방울과 작은 방울로 해서 발굽 표현하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. 잠가주면 됩니다. 말의 몸통을 만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뒷다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. 첫 번째 꼬임과 마지막 꼬임을 잠가서 다리를 완성합니다. 마지막 꼬리를 살짝 늘려서 마무리하고 말을 완성하면 됩니다.